단서를 찾기 위해 정우의 족적을 따라 뒤쫓는 상철. 이거 사신 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옷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셨어요. 아, 그것도 많이 나가요. 좀 밝아 보이고 세련되세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경찰들이 다 가져갔는데. 아이고. 안녕. 이쁘지? 네. 이름이 복순이야. 복순아, 한 찐다. 후회해야지. 아, 형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산 물건들이에요. 쇠고기랑 셔츠. 자살 아닐 겁니다. 봐보세요. 특혜의 양재예요? 나한테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술 한잔 할까? 왜? 술 마시면 블랙아웃돼서 기억 못하려나? 네, 그래서 술은 10년 전에 끊었습니다. 아저씨, 저 뼈 어디서 났어요? 저기 배수로에 족발이 하나 있더라고. 야, 복순아! 복순아, 어디 가? 에이, 우리 복순이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그치? 육교범인, 제가 먼저 찾을게요. 아니, 네가 찾아야 할 건 그게 아니지. 죽은 네 친구들이야, 살인자. 의대생이었던 하설은 사람의 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 아, 시험에 맞네. 내가 미안하다고 어떻게 알았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뛰어간다. 병마버지는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마을 사람 모두가 고정우를 미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정우 피해자 아니야. 출소해서 나온 고정우가 트리거가 됐을 거야. 살인자야. 우리도 살인자야.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모두가 용의자야.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재밌네. 재밌어. 아저씨. 아저씨 목격자라면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날 정금희 씨의 동선부터 다시 파악해보자. 정금희 씨는 그날 옷가게에 들렀어. 그렇다면 범인은 어디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한 거지? 아저씨,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무청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좀 꺼져주라. 정우 엄마의 사건에 대해 수사망을 점점 더 좁혀나가는 상철.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만 없어져 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거 보영이 엄마인데요? 무청 가든 말고 집에서 봐. 니네 집에서 보자고. 안전해요. 운전해야지. 고진네. 앉아. 아, 그 육교 사건 진짜 다시 수사할 거예요? 용의자 발견했는데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건 뭔가 덜 닦고 나온 기분이잖아. 정우 엄마한테 왜 그랬어? 뭔 소리야? 내가 봤어. 네가 밀어서 떨어지는 거. 정우 엄마! 금희야!
뭔 소리야! 아! 내가 정 엄마 구박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유! 아유! 야. 아, 그 육교 사건 진짜 다시 수사할 거예요? 용의자 발견했는데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건 뭔가 덜 닦고 나온 기분이잖아? 아,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아, 그래, 야, 경찰에 신고해요. 예. 해! 죽은 보영이 때문에 참는다. 지금부터 단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시작할까? 예. 정훈아 갖다 버려. 아하치! 찾았다. 보영이 할아버지! 보영이 할아버지 맞아요! 지금부터 용의자 동선에 따라서 근처 가게부터 도로까지 CCTV 확인해. 범인이 보영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그거 내놔. 그날 입었던 옷이죠. 내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그럼 넌 우리 보영이한테 왜 그랬어? 해태기를 칼로 찔러 죽이던 나한테 그랬어야지. 죄 없는 엄마한테. 한편 하설은 뼈에 대한 진실을 병무에게 알리게 된다.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한테 왜 그랬어!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너야, 너. 야, 너 그러다 죽어. 죽고 싶어. 내 나이! 이 새끼야! 난 알고 있었지. 네 남편이 그랬다는 거. 무슨 상관인데? 김동희 씨, 정관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 자식. 야, 정우, 너 내가 뭐 했지? 저, 고정우 씨. 뼈 발견한 곳이요. 여기 밑에 하수구래요. 어, 가져왔어? 이거 사람 뼈 맞지? 아, 그 네가 보내준 사진 감식반한테 보여줬더니 일단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고. 정우는 하설의 도움으로 뼈가 발견된 하수구를 찾아간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뼈 어디서 발견했어요? 고정우 그거 어떤 새끼예요? 응?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 정우 얼굴 봤죠? 우리 딸 보영이 죽인 사이코패스야! 공부도 잘했어. 경기도 1등. 한국 의대도 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고정우 어머니를 따라간 거야? 찾아줘서 고마워. 못 참겠더라고. 실수했어. 실수로 육교에서 밀었구나. 미안해. 근데 보영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보영이의 유골을 발견한 정우.
그곳의 상철도 오게 된다. 어, 거의 다 왔어. 빨리 출동해. 교활한 새끼. 발견된 사체 명찰 이름이 신보영이라고. 뭐? 그 신보영이요. 정확한 건 감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보영? 보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있어요. 일어나라. 왜? 찾았대. 맞아. 보영이 찾았대. 보영아. 증거 인멸하냐? 보영이 어디에 있는데? 어? 어딨어 보영이? 떨어지 말라고 이 새끼야 이씨. 야, 눈 똑바로 봐. 봐라.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너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네 엄마 정금희 씨. 그리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구정우.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라고. 넌 아무도 원망할 자격 없어. 구정우, 정신 차려. 짜증나, 짜증나. 야, 그럼. 뭐하고 있어? 그럼 저 감식반 하고 출동할 수 있는 인력들 다 현장으로 오라 그래야지! 이미 출동 준비 중입니다. 그, 잘했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막 잘해? 어? 아씨,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었잖아! 니가 죽였잖아, 씨. 살아. 정우의 엄마를 육교위에서 밀어낸 범인이 보영이의 아버지로 밝혀졌지만 이 사실을 아직 정우만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정우는 하설의 도움으로 보영이의 유골을 찾을 수 있었지만 과연 10년 전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낼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